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그리고 글로벌 집행하시는 팬 여러분.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자,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제독님, 큰일 났습니다. 클래스. 아니, 김정은이가 뭐 나타나자마자 바로 14.5mm를 우리 쪽 지표에다 대고 쏴버렸어요. 그 5월 1일 날 무슨 비료공장 준공식에 20일 예. 만에 나타났잖아요. 예. 근데 뭐그 다음 날인가? 그 5월 3일. 예. 오늘이 5월 4일이죠. 예. 그 어제 아침 7시 41분에 그쪽 북쪽 GPS 우리 GPS 쪽으로 쏜 저, 거예요. 정조준 애가 쏜 거 아닙니까? 네, 쏘는데 네 발에 맞았단 말이야. 우리 예. 집이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예. 제가 합참 정보작전과장 할때 집이 그 금융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아. 집이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그 통문이라고 예. 개방할 딱 시간 정해져 있어. 예.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그 보안구이기 때문에 예.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아. 이제 합참 저 중국으로 금요일 예. 나갔으니까 집이 이제 처음으로 가봤는데 예. 한마디로 요시처럼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기관총이 있잖아요. 예. 기관총이 딱저그 GP 그 총안구가 있잖아요. 총안구, 예. 총구. 그쪽으로 딱 보정해 놨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GP랑 그 기관총이 한정식 최소한 있다고. 예. 이게 저 사거리가 우리 그 소총 있잖아요. 예. AK 소총, 그 북한이 쓰는 게 7.62mm. AK-47이라는 소총이 저 보병 학인데 예. 개인 학인데 그걸 하면 그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한 300m 밖에 안 돼요. 근데 북한군 GP하고 우리 GP가 거리가 예. 1.5km 내지 1.9km로 떨어져 있대요. 왜냐면 DMZ가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부셔요. 거기 그 중간에 MDL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GP라는 거는 그 군사 그 DMZ 안에 들어가 있어요. 최전방 감시 초소라고. 그다음에 우리 그 출책선 밑에 그 DMZ 밖에 GOP라고 있다고. 일반 감시 초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쪽인데 DMZ 안에 들어 있는 게 GP예요. 근데 그런 게 DMZ가 이게 휴전선 쭉 해가지고 북쪽 2km, 남쪽 2km 안에 설정돼 있지만 지행 뭐 이런 때문에 어떤 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육군 그 중부전선 3사단 GP하고 북한 GP하고 거리가 1.5km에서 1.7km 이렇게 떨어져 있어. 1.9km. 그러면 이게 그 개인 하기로는 그 쏴도 우리까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100% 기관총으로 쏜 거예요. 그게 북한이 그 GP에 설치한 기관총이 14.5mm 고사총이잖아요, 고사총. 그날 그 장성택이 처형했을 때 고사총 아닙니까? 장성택이 처형하고 뭐 현영철 일인 무력부장 처형한 때쓴게저저그그 고사총이야. 그게 소련서 도입해가지고 이걸 총열이 네 개를 묶어가지고 1분에 1200발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 20발 나가는 기관총이라고. 그거는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 한 5km 돼요. 뭐 제가 보기에 유효 사거리가 한 1.4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핀 딱 이게 딱그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발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관총으로 쏜 거야. 그냥 잠깐 손가락 얹고 땡땡땡 나서 드르륵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땡기는 순간 뭐한 1, 20발이 나가니까 그중에 네 발이 맞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조준 해가지고 겨냥해서 왔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보는데 합참에서 발표하기는요. 군사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는 맞다. 한데 그 총격의 의도성은 추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우발적인 거로 지금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예. 대북 정책이 이상해져 있잖아요. 제가 저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919 평양 정상회담하고 예. 군사 합의 체결했을 때 예. 제가 이거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했다. 이거 굉장히 굴욕적이고 북한이 써준 대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합의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준 한국 문서나 다름없는데 휴전선에서 총성 한방 올리면 이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방송을 통해서 그 총성 올린 거예요. 이거 무효예요. 근데 작년 11월 25일인가요? 창진들하고 있잖아요. 예. 세저북그 5개
도서가 있는데 백령도부터 서쪽부터 예. 그 대청도 서충 돼가지고 연평도 서인평들이 있거든요. 예. 아, 우도까지. 예. 대청도 동방에 창린도라는 섬이 있다고 예. 북한에. 예. 그게 김정은이가 직접 창린도를 방문해가지고 예.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해안부 사기를 했어요. 예. 그때 이미는 그 군사합의 파기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총격 도발을 했잖아요. 이건 예. 완전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이거 빨리 파기해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도발을 예. 작년에 13번, 올해 들어서 5번을 했거든요. 예. 18번을 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 당연히 군사합의 위반이죠. 군사.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군사합의 위반에 예. 계속 그런 게,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평화가 다 왔다, 어? 군사적 이런 거 다 해소됐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웃기게 되는 거지. 문재인이 한마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비핵화 사기, 그걸 부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인정하면 우습게 되니까 이걸 계속 도발했는데, 도발 아닌 걸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그 GP에 대한 총격 도발은요, 명백한 예. 그 도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우발적이든 의도성이 없는 것 속으로 좀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예. 이 정권이요, 얼마나 이거 죄를 짓는지, 예. 예? 아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렇게 굴욕적인 한국 문서나 다른 분들 그리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겼단 말이야. 예. 이건 항의를 하고, 예. 파괴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저기, 이게, 제동님이 들고 오신 국방일보인데, 아! 여기 전면에 보면은 뭐야? 일면에 한점, 불시도 샅샅이, 장병들, 산불 제거. 산불 제거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 군대의 주 업무입니까? 지금 제 일면에 이, 뭐야, 저기, 총격전 벌어지고 이거를 일면에 실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뒷면에도 이쪽 면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도 큰 거는 뭐야, 이게 저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유해 12점 발굴, 뭐 유해 발굴이고, 여기에 총격전이 있었다. 아주 요만큼 아주 작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웃기는 게 3사단 이번에 그 GP 피격 받은 GP가 예. 그게 지금 화살머리 고지래요. 예예. 그러니까 화살머리 고지에 저기 도발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유해 12점 발굴, 이게 사진까지 더 크게 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일면에 말이죠. 당연히 일면에 지금 이게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 적의 그 도발, 예.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러한 것이 일면에다가 나와야 되는데, 일면에는 이게 산불 끄는데 지원한 거 이거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국방 행주소예요 지금. 군대가 아니구만. 내가 그래서 아침에 그 예비역 장성들한테는 국방일보가 집으로 오거든요. 예. 국방일보 하도 이게 정부에 대해서 평화노름에 그래서 지금 노네요. 예. 뭐 이게 대충 보는데 오늘 보니까 당연히 어제 있었던 총격 도발에 대해서 좀 상세히 노겠군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분당한 거죠. 역시나,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예. 이게 뭡니까? 이면에 요만하게 이게 총기동을 놓고, 일면에 말이죠. 이거 뭐, 산불, 이거 지원한, 이렇게 놓은단 말이야. 아. 정신 빠졌죠, 한마디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군이, 국방부 합참, 군대가 이 정권의 입맛에 예. 맞게 예. 눈치를 봐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너무 심하죠. 그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남재준 원장님 그 육군 참모 총장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그 뭐 인사권 뭐 저 문재인 아 노무현 정권에서 자기들이 뭐 원하는 인사 뭐 하라고 암자게 들어오니까 아 그래 못한다고 하니까 이 나중에 아. 남재준 원장 이제 그만두고 나가니까 청와대에서 뭐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 눈에 가시거리가 나갔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남재준. 남재준 좀 지금 저 재판 받고 있죠. 예. 어? 그저께인가 20 뭐 재판 했는지. 하여튼 최근에 재판을 뭐 앞두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예. 이분이 합참 작전본부장 예. 하실 때 예. 제가 그 저 부임하니까 작전본부장 하시더라고. 예. 저하고 제가 정부 작전과장 과 개편한 그
건의해가지고 창설해서 초대 과장을 할 때, 그 3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 그걸 좀 여러가지 그걸 아는데, 예. 그 영전해가지고, 이제, 대장으로 영전을 하셔가지고, 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신 분인데, 예. 굉장히 강직하시고, 예. 청빈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청빈한 분이에요. 골프도 안 친 정도잖아요. 예. 그런 분인데, 그 인사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래 그 노무현 정권 이전에 있잖아요. 그 군 장 인사를 청와대에서 예. 당연히 대통령 전기 사기인데 장성은 예. 각군 참모총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군 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자군 장교들에 대해서 그 심사를 굉장히 그저 옛날보다 굉장히 그저 심사가 잘 돼 있다고 예. 삼심제라다니까 1추춘이 2추춘이 3추춘이를 거쳐서 선발위원회에 가서 다 면밀히 따져가지고 해서 이제 국방부 상신을 해가지고 예. 국방부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청와대 상신하면 보통 거의 100% 바뀌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 청와대 말이야 행정관까지 나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군을 정치화시키는 주 원인이 예. 자기가 저 참모총장한테 직속상하는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봐야 예. 엉뚱한 놈이 되니까 아... 청와대 줄단 장성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군인화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기 본연의 그거를 충실하고 말이죠. 전방을 보고 근무하는 저기 보십시오. 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부르자 6급 참모총장이 나왔다. 그게 저 말이 안 되는. 예. 그게 저런 현상이 노는 거예요. 그게 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예.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지휘권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저 지휘권이 제대로 확립이 되고 예. 군이 그냥 일사분란하게 그 기강이 서고 예. 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청와대에서 이렇게 행정관이 나서가지고 간섭을 할 정도면은, 이런 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에서 열심히 했는데, 장군이라도 또는 해군의 제국이라도 한번 진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참모총장하고 뭐 군에서 인정을 받아봐야, 제대로 일도 못하고 말이야, 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장성이 됐다. 자기를 제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체계 문란 현상이 생기는 거고 예. 군을 정치화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 저기 뭐냐 저 5급 행정관 부른다고 졸업 쫓아 나가는 육군 참모 총장은 나 저분도 좀 답답합니다. 보면서 야 너 뭔데 뭐야 하고 큰 소리를 빵 치야지 뭐. 답답한데 자 뭐 예. 억지로라도 이해를 한다면. 예. 워낙 거기서 힘을 쓰니까 예. 잘못하면 참모총장 중간에 뭐 경질되가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뭐 또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다 있잖아요. 예. 어렵게 해가지고 참모총장까지 됐는데 예. 청와대 잘못 비가지고 말이야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예. 중간에 경질되고 말이죠. 예. 불명예스럽게 그래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죠. 그럼 그건 일부 이해는 되는데 예. 뭐 좀 더 용기 있게 예. 강단 있게 예. 하는 게 군인답죠. 예. 지금은 이제 뭐 요즘은 뭐 이게 좀 많이 이제 무너진 게 이 저 뭐 기자는 기자다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다 각자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너희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하니까 예. 뭐, 이게,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총격 도발,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일단, 조치할게, 군사 이거 합의 위반이다. 예, 예. 군사 합의 되게 하는 게 선순위고요. 예. 당연히 북한에 사과받아내야 되죠. 예. 네. 그 다음에, 유엔사 정전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이 조사를 한답니다. 예.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 국방부 합참에서는. 예. 도대체, 저게 쏜, 총알이 맞았잖아요. 예. 다 현장에 조사하면 총알이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무슨 하기로 쏘았고 말이죠. 예. 몇 발을 쏘았고. 예. 이거 다 경위를 밝혀야 돼요. 예. 근데 안 밝히고 있어, 지금 현재. 예. 예? 이거,
근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이거 지금 명백하게 김정은이가 예. 문재인을 향해서 쏜 총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그게 문재인 종북 정권을 향해 휴전선에서 총성이 우리 때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 저 잘못하면요 더 큰 도발해요. 그런데 예. 일부는 뭐 SLBM 그런 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측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것보다는 서해 5도 있잖아요. 예. 제일 취약한데 이러면 우도 같은데 우도 있잖아요. 예. 제일 인천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우도입니다. 예. 예? 거기 일개 저 해병 일개 중대하고 뭐 해군 저 레이더 사이트 그 전탐 감시소가 있는데 예. 그 무인도예요. 예. 근데 물이 그 썰물 밀물 빠지잖아요. 예. 썰물 빠지면은요 북한에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 거기가. 예. 그 옛날에 예. 60년대인가 북한이 진짜 야간에 걸어와서 기습을 해가지고요 그 우도에 있는 거의 점멸시켰어요 한 사람 빼고. 아. 예? 그런 섬이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정부가 마음 놓고 있는데, 뭐, 우도 같은 데 들어가서 점령해버렸다. 예. 어떡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탈환 우리가 해야 되죠. 탈환을 다시 예. 찾으려면, 예?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저 병사들 다 인질로 잡고, 예. 오면 다 죽이겠다. 아. 또는, 예? 그래가지고, 또 더 그냥 죽는 거 각오하고 우리가 저 그 다시 살아나 작전을 하겠다. 예. 핵 미사일 쏘겠다. 북한은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예. 예? 저는 이게 일부 전력화됐다고 보거든요. 쏘겠다 하면 어떡할 거야? 예. 완전히 지금도 핵 인질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요. 예. 아, 정권 자체 핵 인질이 돼 있잖아요. 아니 그거 어떡할 거냐 이게. 그거보다 더 우도보다 더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 그 북한 옛날에 그 종북 주사파 운동 했던 그런 애들 다 행정관 비서관으로 몇백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예. 좀 비약인데 예. 가능성 위주로 보면은 예.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연평도에 예. 폭격 도발을 벌건 대낮에 예. 할 거로 누가 상상했습니까? 예. 멀쩡한 우리 군함을 북한이 예. 잠수정을 침투시켜가지고 올해로 예. 개침시키면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치. 그걸 다 하잖아요. 예. 아니, 카이를 갖다가 북한이 납치해가지고 폭발시키면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치. 그거 하잖아요. 예. 청와대까지 무장 공개 31명이 예. 침투를 해가지고 대통령 목을 따러 올 거로 누가 상상, 그건 한 집단이란 말이야.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14.5mm가 그 장성택이 그 자기 공호부가 이제 뭐 진중파라고 해가지고 뭐 날렸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진중으로 돌아서고 있으니까는 진중파 제거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VIP를 노린다든지 뭐 그런 말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이 지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예. 죽을 맛이잖아요. 예. 거의 외화가 거의 그 고갈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정은도 지금 통치 수단이 거의 다 없어 이제. 예. 최근 그거라도 핵심 그걸 뭐 그냥 선물 주고 말이죠. 예. 해가지고 충성을 이거 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좀 돈이 말라가지고 예. 죽을 노릇이야. 뭐 인민들 생활이 뭐 피피한 거는 장마당 때문에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데 예. 이 죽을 노릇이야. 그러니까. 그래, 뭐, 문재인 믿었더만은, 이게 뭐, 돈 좀 갖다 줄지, 돈 다 갖다 주고, 뭐 그 대북 감시망 때문에 문재인 했다가는 우리 세컨들이 보이콧 받아가지고, 나라가 절단 날 수 있는데요. 예. 경제가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말만 평화경제 하면서 하는데, 제대로 지원 받는 게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덕! 해가지고, 이제, 막, 아까 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 볼모로 잡아가지고, 예. 돈 내놔라. 예. 개성공단 빨리 문 열어라. 예를 들어, 뭐, 또, 뭐, 금강산. 예. 그 다음에, 철도 이거 말이야. 너가 이제 쇼 하지 말고. 예. 북한, 내 철도부터 저 현대화 시키라. 예. 내일 다 바꾸고 말이야. 예. 뭐, 한 2조대 하면 된다면서요. 예. 북한이 이게 노고돼가지고 철길이 엉망이래요. 뭐, 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네? 그런 상태인데, 전혀 그걸 안 주니까. 그러니까 공갈 치는 거예요, 공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하고 그거 하는 순간 그 저기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그렇게 하려니까 예. 국제 제재 망을 흐물어 가지고 돌아올 예. 그 겁나서 못하는 거고 예. 또 김정은이를 안 해주면 또 김정은이대로 저러니까 예. 아마 진퇴에 안 나갈 거예요. 문재인 이게 김정은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이야 20일 만에 나타났다고 막 안도를 하고 막 이게 역력하잖아요. 안도는 씨. 뜻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뭐 돈 갖고 오래는 돈 안 가지고 오면 저 북한에 가가지고 성접대 받은 우리 뭐 정치인들 명단을 한 개씩 공개하고 뭐 그런 짓도 안 하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지지율이 뭐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3년 차에 최고랍니다. 60%가 예. 넘어갈 정도로 그다음에 예. 이번에 4.1 총선에서도 압승을 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 뭐 경제는 경제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저 사기치가지고 예. 어 그다음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고무신 선거했었잖아요. 자유당. 예, 예, 예. 고무신 줘가지고 뭐 한심사 가지고 몇 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정선거죠. 예. 고무신 선거 버전 2라 그랬다니까요. 아, 이번에 그 재난 지원금인가 이거 막 선거에 왕창 뿌렸죠. 선거전에. 예. 야, 참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계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정권을 종북 예. 위선 예. 사기 정권으로 제가 규정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미래통합당 예. 뭐 하는 거 보면은 야 미래통합당은 나중에 그 저기 지지율이 선동열 선수 방어율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1점 뭐 7 얼마 지금 저 예. 지지율이 계속 더 총선 때보다 지금 10%뭐 아니 이제 20%로 놓았더라고요. 예, 10%대 뭐 들어갔다는 이야기 근데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저 당은 제가 봐요. 저렇게 저 국민들 마음도 모르고 여론하고 예. 동떨어진 예. 지리멸렬한 자포자기한 예. 정당 같은 거는 빨리 해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그 안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저 김세연 그 저기 뭐야 김세연 그 의원을 갖다가 자기 대표로 이렇게 세운다고 또 그렇게 막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번에 그 선거를 사실상 뭐 제 뒤에서 뭐 공천을 망친 주범 중에 하나라고 또 김세연 의원이 그 손가락씩 봤는데 그게 저 너무 당해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름이 좋잖아요. 예. 뭐 그걸 보면 가치 지향하는 가치가 뭐며 예. 정체성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당명을 딱 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바쁜데 뭐 그 당의 강령이 뭐며 정책이 뭐니 세세하게 그 뭐 안 하잖아요. 예. 그 당명이라도 된데 이 당이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며 정체성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저 방송을 집에서 하면서 예예. 도대체 저 보수가 예. 자유우파가 예. 이번에 개멸에 가까울 정도로 참패한 예. 원인이 뭔지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 방송을 했어요 어제. 예. 그 집에서 우리 스 기자님 또 딱 그 편집하는 거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처음 예. 시도해 봤는데 거기는 예.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그 공유하셔가지고. 예. 저작권 뭐 제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아니 그 저 이 우리 팬들 많은 분이 좀 예, 보시게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이트에 좀 걸어놓으시 여러분 채널에다가. 예. 그러네 예. 그 방송하면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좀 봐라 당직자들 좀 봐라 이 방송. 예. 어 도대체 당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예. 내 자신부터 또 저 자유우파인데 예. 지난번 선거 때 찍어줄 마음이 솔직히 안 나더라. 예.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어서 뭐 찍기는 찍었지만은 쟤부터도 마음에 안 내켰는데 일반 그 국민들을 오히려 했겠느냐. 근데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아니 예. 당을 하나 새로 만드십시오. 뭐 안 되면 저가 안 되면 뭐 제가 만들든지 해야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제동님을 갖다가 저기 그 인도태평양 전략 위원장이라서 미국 가셔 가지고 좀 이야기 트럼프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잘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참, 또, 원래 근데, 이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고, 산불이 나면요, 다 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밑에는 또 새싹이 막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새로운 또, 뭐, 많은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신동구 자유애국TV 가셔가지고, 그 우리 제동님 올려놓은 영상 좀, 많이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많이 올려놔 주십시오. 그 저희 것도 그 저작권을 다 포기해 버리니까 여러분이 뭐 다 여러분이 가져가셔가지고 돌려서 알아서 요리 드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